하나금융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 리포트 하나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허혜민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근당 네. 실적 프리뷰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뭐 실적 보기 전에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기업 개요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종근당은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하는 업체고요. 만성치료제 위주로 신약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매출이 한 96% 정도 되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굉장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매출 추이 보시면은 거의 이제 10% 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제 품목별 비중에서 네. 보시면 자누비아가 이제 13%로 좀 높은데 당뇨, 그다음에 뭐 아토제시 고지혈, 딜라트레니 고혈압 이렇게 순환기 쪽이 좀 네. 많이 몰려 있고요. 19년도 매출 이 1조 786억 원, 영업이익이 한 770억 원 정도 하는 회사고 연구개발비를 매해 1000억 원 이상씩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수 쪽의 매출이 거의 뭐 95% 이상, 96% 이제 그 안에서도 만성질환, 이제 뭐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거는 약을 사실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되고 있고 또 성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프리뷰 리포트를 보면 이게 실적 안전지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더라고요. 네, 1분기 여러 가지 외풍이 있었습니다만 안전하다 이런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성질환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이 약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적은 쪽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약을 드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병원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찾아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이제 2,846억 원, 근데 컨센서스가 2,750억 원 정도인데 컨센 대비 이제 소폭 상회하는 네.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좀 대폭 상회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26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 200억을 30%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비만 치료제 큐시미아를 좀 도입을 했는데 그거가 네.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고지혈증 이제 아토제, 위식도, K캡, 피임약, 머시론도 이제 새로 가지고 왔는데 네. 이렇게 신규 매출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도입 품목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네. 세부 실적 사항을 보시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성 질환 계열이 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좀 적어서 이쪽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갔고 이익이 좀 잘 나온 이유는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영업사원들이 병원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고 심포지엄도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소를 했고요. R&D도 지금 이제 줄였어요. 네, 상황이 좀 그렇지 마땅히 할 상황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제 소폭 성장해서 한 8% 성장이지만 기존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좀 덜 쓴 상황이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좀 미미한데 반해서 비용을 좀 덜 썼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만성질환 그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새롭게 도입한 것들의 매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매출은 오히려 좀 늘었는데 비용은 통제를 제법 해서 1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서 이제 전체적인 그 실적의 구조 안에서 보면 R&D 비용이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매출 그 이상의 플러스를 보려면 이 R&D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성과라는 측면에서 좀 유의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 파이프라인 주목해 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종근당이 R&D를 좀 심심하다라는 평이 네. 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R&D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H.6 억제제라고 해서 H.6? 네,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응용 분야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경계, 뭐 항암, 그다음에 면역 질환 이렇게 좀 있고요. 네. 확장성이 좀 높아서 많이 활용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CKD504라고 해서 요건 이제 일상하고 있고요. 헌팅턴 무도증과 샤니코 마리투스병이라고 해서 이게 신경계? 네. 이게 희귀약품으로 좀 지정이 된 건데요. 이제 미국 희귀약품 지정도 됐고 항암제 쪽에서는 이제 581이라고 해서 다발성 골수종 이제 일상을 하고 있고 면역질환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빠른데요. CKD506이라고 해서 2회 이상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치다6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 내 단백질 히스톤 디아세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탈아세틸화하는 효소이고요. 이 암세포 사멸이나 이제 면역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그 신호고 이게 너무 활성화가 되면 세포 기능이 이제 저하되면서 면역 조절 기능이 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2회 이상이 가장 빠르게 성과 확인이 가능하고 헌팅턴 일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게 clinicaltrial.gov 이제 웹사이트 가시면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19년 말에 확인했던 건데 컴플리트 이제 끝났다라는 되어 있고 이게 506에 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506이고요. 이 임상 디자인은 그 메토트렉세이트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했는데 이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해서 요거는 그 류마티스 환자들한테 주된 약물로 사용된 는 항류마티스 제제입니다. 오래된 약이고요. 86년도에 승인됐었던 약이고 부작용이 좀 드물어서 이제 우선 처방되고 1차 처방되고 있는 약이고 다만 이제 이걸 처방받고 3개월 후에는 한 30~40%의 환자가 내성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약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 MTX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그러니까 중등에서 중증의 류마티스 환자들 122명을 대상으로 유럽 임상 2 이상을 했고요. 지금 12주에서 다스 28 변화 관찰하는 것이 그 1차 지표. 그러니까 이것만 성공하면 되는데 다스 28이 뭐죠? 네, 다스 28이 이제 디지즈 액티브 스코어라고 해서 그 어깨, 뭐 팔꿈치, 손목 이렇게 28개 관절들이 이제 부었는지 아니면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통증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점수가 낮으면 통증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약이 자크억제제라고 해서 자크억제제. 이 자크억제제는 이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고요. 이거를 이제 기전이 똑같진 않지만 가지고 온 이유는 에치다6도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경구용으로 쓰이고 있고 MTX에 불응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게 이건 이미 처방되고 있는 약인 거예요. 여기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젤잔즈가 허가가 나서 처방이 되고 있고요. 그 릴리의 올루미언트도 허가가 나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허가 신청 들어간 게 그 에피의 우파다시티님, 그 림버크라고 해서 요게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갔고 갈라파고스의 그 필고티님이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서 24년 지금 매출 전망치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급, 그러니까 조단 이상으로 처방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시장들이 지금 점점 이제 경구용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점이 종근당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젤잔즈 매출이 한 2.5조, 올루미언트 한 4천억 정도인데 올루미언트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7년에 유럽에서만 허가가 돼서 젤잔즈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허가가 됐는데 매출이 좀 크고요. 그 젤잔즈 임상 이상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그 311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상을 했었더니 그 다스 28 지표가 플라시보 대비 마이너스 2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종근당의 데이터도 요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라이센싱 아웃을 가장 이제 목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의 라이센싱 아웃이 될까요? 이게 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크가 이제 가장 비교 가능하니까 자크의 기술 수출했던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 쪽에서 네 건의 자크 억제제가 이상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1.3빌리언 달러의 기술 수출을 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의
기술 수출을 맺은 바가 있고, 하지만 이제 자크는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농도에서는 이제 콜레스테롤 증가나 암 발생 위험도 좀 있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상만 확인했습니다만 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폴스틴 클래스라서 같은 계열 내에 경쟁도 조금 덜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적응증 확장도 지금 전임상에서 천식이나 다발성 경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신약 가치 정증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신약 가치가 좀 좋아서 높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지금 이 A상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거의 끝나서 하반기 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하반기, 것 같아요. 올해 네. 하반기에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될 경우에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기존 약 가지고 일단 뭐 추산한다면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 1.5조 앞 그 자크는 이야기하셨죠. 네, 종근당은 자크.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크는 이상에서 평균 한 1.5조 정도 팔았기 네, 때문에 네. 종근당 것도 데이터 잘 나온다라고 하면 좀 빅딜을 받을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외에도 또 주목해서 볼 만한 파이프라인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종근당도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장암으로 이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랑 병용하고 있는 얘도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진행 중이고 H.6로 한 4개 정도 파이프라인 네. 넓혀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702라고 해서 항암제 바이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GFR하고 CMET이라고 해서 이중 항암 항체를 하고 있고, 전임상이 이제 끝나서 국내 임상 1상을 진입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AACR 학회에서 전임상 항암 발표가 예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고 종근당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이 오래 있습니다만, 뭐 다른 이제 임상 이야기되는 그 업체들과 좀 달리 볼 포인트는 기존 약들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익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종근당은 이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목표 제시를 하고요. 네. 지금 20년 PER이 16배 인 상황에서 상계사가 평균적으로 33배이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를 네. 받았던 기업입니다. 뭐 실적으로만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약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데이터 도출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가의 하반 경기성이 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데이터가 잘 나올 경우에는 위로는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실적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사실 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주가는 아래로는 경직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이제 성공한다면 더 높은 밸류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가지고 좀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거, 현재가는 9만 원대 초반 정도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팀의 허혜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